네, 정치부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반장대 반장에서는 이제 반장대 부반장으로 바뀌었죠. 어, 한국일보 여당 반장인 이성택 기자, 경향신문 야당 부반장인 박순봉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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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공천부터 해볼까요? 야당 공천이 더 뜨거운가요? 여당 공천이 뜨거운가요? 아무래도 언론 보도 비중으로 보면은 야당 공천이 좀더 뜨거운 것 예. 같습니다. 그 야당 공천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 갈등에 그런 비판이나 불만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누구나 그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예. 지점들을 쭉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완전히 만들어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당내에서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반발의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불만의 지점도 이해는 되지만 예. 완전히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친문계 쪽에서 많이 나서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비율의 문제인데 제가 여, 저 저는 어,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 친문계를 대변하는 목소리 그다음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당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른바 친명계는 야당의 주류 세력인데 거기를 목소, 대변하는 목소리가 사, 사실 좀 사실 소표집돼 있지 않나 이런 음. 비판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긍정하는 편이 있습니다. 예. 보면은 예. 두분 생각은 뭐 거기 동의 혹시 아, 경향 특히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어떤 진보지라는 데서도 친문적 색깔의 어떤 비판을 많이 그 논리를 수용하고지 친명적 색깔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게 제 느낌이었거든요 신문 지면을 볼때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그래서 이게 제가 뭐 회사 대표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예, 네, 예, 질문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임종석 전 실장 어, 당 잔류 결정했죠. 네.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 잔류 결정했습니다. 좀 어떤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당 주류에선 예. 좀 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요번에 임종석 전 실장이 당 결정을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 기동민 의원도 물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당에 잔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상황들을 딱 보면서 그당그 그 이재명 대표랑 좀 가까운 인사가 했던 얘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월요일 이제 어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민주당원들한테는 민주당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 다음 주까지 모두 승복하고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즉, 개별 후보가 누구이냐가 음. 당원들한테는 그것보다는 예. 당 전체의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에 좀 피해를 주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지지를 못 받게 될 거다. 즉, 예. 끌려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예.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음. 좀 그런 흐름이 됐다라고 볼수 있고 사실 분기점은 임종석 전 실장이죠. 예.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가게 됐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지금 이제 민주연대를 하나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텐트가 하나 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도 작은 텐트가 하나 쳐지는 거죠. 이 이제 묶어가지고 중텐트 정도가 쳐지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외에도 무소속으로 이미 나가가지고 뛰고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전병원 전 수석이라든가. 예. 지금 동작 갑 지역에 뛰고 있는데 이런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들까지 다 연대를 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좀 커질 수가 있었는데 그 그림까지는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홍영표 의원이 어 속보 나와 있던데 탈당을 내일 탈당 기자회견한다. 어 이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일단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40분에 잡아놓은 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은 못 했고요. 예,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탈당, 건 맞죠. 지금. 탈당을 네. 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거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아, 예. 보도는 있는데 제가 이제 내용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탈당은 사실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런 정도로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 네. 쭉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은 이제 일요일 오후 3시쯤에 홍영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쭉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때 해석을 하기로는 거의 즉각 탈당이구나 이렇게 음, 봤거든요. 예. 근데 다만 그 다음, 그 다음날 아침 6시 40분이었죠.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당 결정을 수용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예. 이 시점이 좀 늦춰졌던 걸로 음. 좀 보고 있었고 그날 오후 2시에는 또 다시 홍영표 의원이 부평을 지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 이 얘기는 부평의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출마하려면은 를 민주당의 후보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와가지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잘 되면 좋겠다는 덕담도 주셨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또 생각이 났냐면 조국 그 네. 대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신당 만들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순들은 이제 탈당 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 탈당 속보 나오기 전에 어 앞에 나오신 패널과 무슨 말씀을 했냐면 임종석 실장의 선택이나 기동민 의원의 선택 때문에 어 홍영표 의원의 선택이 약간 어겨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망설임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탈당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확인은 안 됐는데, 확인은 안 됐는데 그런데 예. 이제 시점은 분명히 좀 늦었을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그런 지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가게 되면 확 도화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힘은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의 그림은 당내 투쟁, 당외 투쟁 이두 가지 세력이 연대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성택 기자? 예. 아, 홍영표 예. 의원 말씀이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나가시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체급이 있으신 정치인이고 예. 지금 이 당내에 나와서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공간이 좀 적어 보여서 제가 이제 저는 뭐 곁다리로 보는 입장이지만 예. 제가 보기에도 좀 나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들 듭니다. 그 탈당 속보 뜰때 국회 떨어지는 상황이죠, 오늘.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같이 앉아서 뭘 듣거나 하시지 못한 거죠. 예,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권양엽 전 비서관 전략공천을 취소된 거 그게 오늘 화제였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예. 경선으로 전환을 했는데 일단은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본선 모드로 돌아가면은 들어가게 되면은 본선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총선 해볼만 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천 과정이 좀 시끄럽고 잡음이 있었지만 본선을 치르게 되면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본격적으로 띄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제 가장 공격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김건희 여사 의혹 음.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예. 이걸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공격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의원들이 해요. 그런데 요, 이제, 권양협전 비서관을 전격적으로 예. 경선으로 전환을 한 거는 사실 그 전에 전략공천했던 거다 당내 반발이 있었지만 이렇게 번복한 사례는 예. 처음이거든요. 예. 이렇게 했던 거는 이제 해석 중에 하나는 이건, 이겁니다. 이게 이제 김혜경 씨, 니까 그러니까 여사 대 여사 프레임으로 갈 수가 음.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점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이제 경선으로 전환한 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바로 좀 전에 기자들한테 하는 예. 얘기를 보면은 나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예. 김건희 여사하고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 이제 여러 가지 뭐 네. 의혹들을 쭉 자기가 묻고 네.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 문제를 부각하고 싶은데, 음. 김혜경 씨 문제가 끼어드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로 좀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예. 혹시 뭐, 예. <laughs> 계속 혼자인아 <laughs> 왜냐면, <laughs> 야당 공천 얘기를 워낙 해가지고, 아, 세기의, 마이크 돌아가는 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제가 네. 예. 세기의, 공천, 세기의 토론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정청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아, 그렇습니까? 토론이 성사가 되면요. 예, 예. 그러면, 어, 야당, 그, 야당 취재하시지만. 그 민주당 선대위원장 누가 됩니까? 민주당 선대위원장 말씀이시죠. <laughs> 예. 제가 뉴스 보도를 보긴 했는데 예.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제가 그냥 뉴스를 보고 저, 얘기하는 거라서 짐작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아, 겉에서 뭐냐. 원래 주변에 듣는 분들이 더 잘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 취재하다 보면 예, 예. 내부에서 어떤 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 틀릴 때가 많더라고요. 예. 자기 입장에서 약간 묘하게 틀어가지고 전달을 해줘가지고 음. 내부의 한 명보다 겉에서 관찰하는 분들. 이더 저는 비슷하게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그 이해찬전 대표가 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예.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아, 그 보도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들었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이해찬 대표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예. 지금 민주당이 급한 게 이제 그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 외연 확장이 좀 아무래도 총선을 그 임박하고 있기 예.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찬전 대표가 그 내부, 내부 결속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인데, 외연 확장에는 조금 물음표가 음. 붙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해천 대표 론을 어, 얘기를 꺼내므로써 예. 가능성을 좀 줄여보려는 아.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소설을 제가 써봅니다. 아, 그런, 그런 소설은 굉장히 어떤 신선한 시각입니다. 제가. 예, 예. <laughs> 예,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선한 시각죠. 어. 사실 이제 이해찬 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많긴 한데 예.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인 건 사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이해찬 그래요. 전 대표가 예. 유력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뭐그 외에도 김부겸 정세균 예. 전 총리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이렇게 좀 예. 유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름이 잘 알려진 정치인이나 셀러브리티 이런 예.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도 맞는데 다만 이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제 요런 특정 사람들보다는 좀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하는 게 그림이 좋겠다.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노 노장청 음. 이렇게 해 가지고 예. 노년, 청년, 장년 예. 이렇게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소멸, 요런 문제들 있잖아요. 예. 그니까 그런 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임명을 해가지고, 음. 그렇게 그래도 좀. 얼굴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게 세우는 게더 좋다, 요런 아.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아, 있거든요. 특정한 두드러지는 한명 보다. 이제 물론, 이제 몇 명은 세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거가 더 붙여가지고,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어제 서영교 의원 여기 모셨는데, 이탄희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음. 보세요? 이탄 의원도 굉장히 유력한 있나요? 카드죠. 예. 사실 이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평도 굉장히 예.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당내에서 많이 좀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예전에 법무부 장관일 예. 때 그때 아, 이제 법사위에서 좀 이렇게 예. 맞서서 토론이 가능한 의원이다 이런 예. 평가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검사 출신 대 판사 출신 이런 대립구도도 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유력하게 검토가 될것 같습니다. 이탄 위원이 주목되네요. 예, 다. 예. 여당 얘기 드려. 예, 예.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당은 가장 눈에 띄는 건 맞죠? 박영화 유영하. 야, 어? 예, 유영하. 유경화, 유영하 예, 예, 예. 예, 올보 뭐 여당도 조용하다고 하는데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자금들은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달성 대구 갈 대구 달서 갑에 단수 공천이 됐는데 조금 의외였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유영아 변호사가 공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은 윤석열 대통령이 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취임 후에 세 번이나 그랬었죠? 만났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네. 만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구, 경북 기반이 아닌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쪽에 어그 충성, 보수층을 조금 그 소구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유영아 변호사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유영화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픽이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그렇죠. 예. 하지만 그 경선은 시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상대가 홍석준 변호 홍석준 현역 의원이기 예. 때문에요. 경선을 시키지 않겠냐 했는데 단수 경천 단수 예. 공천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석되나요? 해석이 중요한데. 예. 해석은 결국에는 뭐 여, 이거는 그 오늘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예.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정무적 음. 예. 판단이라 함은 이제 여의도 문법으로 봤을 예. 때 보통 직설적으로 하기 어려운 얘기를 예. 할때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예. 하는데 그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여당 쪽 예. 얘기 좀 예. 들어 보면 이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용산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엔비계 쪽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 용산은 엔비계 체제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엔비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이제 구속시켰던 인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전통 지지층한테 한계를 좀 느껴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실은 그런 구성이 돼 있으니 친박계 쪽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움직임을 쭉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은 유영화 변호사는 줄 거다. 이런 예.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왔지만 정말 단수를 덜컥 줘버릴지는 약간 의외라는 얘기는 돌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네, 이데또 현역 불패라는 얘기가 있고 이걸 막상 룰을 만들어 놓고 돌려보니까 물론 현역한테 좀 감점을 주고 신인한테는 가점을 줬는데 예. 그것만으로는 결과가 뒤바뀔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그런 점도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도 있는데 이제 내일 홍석준 의원이 예. 그 오전에 기자회견을 아, 그, 한다 그러니까 뭔가 반반 하나요? 음. 폭탄 발언이 나올지 아. 아니면 기존에 그 불출마하셨던 분들처럼 예. 뭔가 아, 내가 이번에 화는 나지만 참고 음.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후일를 도모할지 그것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홍석준 의원이 어, 방송에도 저도 몇번 출연하셨고 그렇죠. 굉장히 어떤 당의 입장에는 헌신적이고 열심히 했던 분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반발 수위가 예.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반발을 근데 초선 의원이고 예. 하기 때문에 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이게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번을 노려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내각도 있고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적절히 판단을 해서 지금 타이밍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주목되는 게 박성중 의원도 또 비슷한 측면에서. 예. 오늘 좀의회였어요서초울 박성중 네. 의원은 곧바로 이제 단수 공천을 줬죠. 부천 예, 새로 예. 생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부천이 지역구가 조정이 됐는데 예. 부천 을로 예. 갔습니다. 부천 을은 이제 그 서른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그 출마를 선언한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삼자 구도로 진행이 될 예, 수가 있거든요. 삼자 어부지리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천 을로 같습니다, 박 아, 삼자구도가 돼도 쉬운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거의 뭐컷오프라고 보는 게 맞는 네.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그 기조가 현역 강세 기조도 있지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원 재활용, 네. 자원 재배치 기조거든요. 네. 이게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게 현역 의원 숫자, 숫자도 적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 그 지선 때좀 크게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 그래도 수도권에 사람이 없는데 많이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있는 의원들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박성중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들은 요즘에 인재가 안 온다 예. 사람 데려오기 힘들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긴건여사특검법 때문에 숙제 다밀어놨다가 지금 이제 주요 텃밭들 숙제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다 갈등 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어? 어 그런 분석도 설득력이 있긴 예. 예. 한데 이제 남은 곳이 너무 적습니다 예. 이제 대여섯 군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구는 몇개 남지 않아서 음. 아 이게 뭐 그런 그 반은 맞고 반은 음. 조금 틀린 지적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 여당은 끝까지 어떤 조용한 공천 이걸로 뭐~ 몇 군데 더 봐야겠지만 일단 형식적인 조용한 공천은 그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지금은 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수도 별로 없고 여기 예. 때문에 반발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 공천 결과 놓고 양쪽이 이제 상품 비교에 들어가겠군요. 이건. 이 본선으로 넘어가는 예. 거죠. 이게 공천이라는 게 아까 예. 뭐 잡음 얘기를 잠깐 해주시긴 예. 했지만 그 잡음 여부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성적표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비교적 갈등 없이 잘 풀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한강벨트라든가 예. 아니면 뭐 수원 쪽도 집중하고 있고 낙동강벨트도 집중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데서 에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선에서 그걸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그 여당 국민추천제 발표한 거 예. 이건 좀 나머지 지역은 마음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적지 않던데요. 예, 아, 예그 맞는 해석인 것 아,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아예예예예 예.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